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그 HTML 파일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HTML 파일 들어있는 폴더인데 여기 이미지라던가 JS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게 될 겁니다. 튜토리얼 하면서 얘를 메모장에서 열면 코드가 보이겠죠? 이것도 웹사이트, 웹브라우저에서 열면은 첫 번째 튜토리얼에서 만든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면 바로바로 뜨고, 수정하면 뜨고. 이제 이거 로컬 컴퓨터예요. 여러분 개인 컴퓨터에서 보는 방법이죠. HTML 파일을 열어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자기 컴퓨터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면 자바스크립트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안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인터넷에서 어떤 걸 다운받았는데 실행을 시켰는데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빠져서 누군가한테 보내지고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자바스크립트는 안정적이라는 게 보안이 잘 되어 있는 특정한 서버 환경에서만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규격 같은 거죠. 우리 이거는 이런 것들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서버 위에서만 돌아가게 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바스크립트들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컬 컴퓨터를 웹 서버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XAMPP 이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할 건데 XAMPP라는 것이 이게 프리 오픈 소스라고 하죠. 플랫폼인데 이걸 설치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실행하면 여러분 컴퓨터가 갑자기 서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IP가 있으면은 그 IP로 외부에서 누구든지 접촉할 수 있어요. 단 한동대학교에서는 외부 접속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한동대학교에서 어떤 뭐 서버를 개인적인 서버를 열었어요. 한동대 안에서는 누구든지 여러분 서버한테 접속해 볼수 있는데 한동대 밖에서는 안 돼요. IP가 막혀 있어서 그 IP를 열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수업용이라고 해도 그렇게 열어주진 않아요. 여하튼 이걸 깔면 학교 내부에서는 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히즈넷에도 공지했는데 AWS Educate라는 게 있습니다. AWS는 아마존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인가? AWS에서 일단 가입하는 방법 히즈넷에서 참조하시고 에듀케이트에 가입하세요. 여러분 한동대학교 학번 아이디 있죠? 학번 골뱅이 한동.edu로 가입하시고 나서 아마 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또는 제가 여러분한테 초청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클래스룸을 만들면서 이 AWS 에듀케이트 안에 여러분들 각자 학번 이메일로 뭔가 메시지가 보내졌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클릭하면 아마 자동 가입이 되는지 혹은 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입이 필요하면 에듀케이트 가입할 때 여기 학생으로 선택하고 가입하면 돼요. 아, 이쪽을 넘어와 버리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닌데 뭐 아무튼 가입하는 화면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로그인 화면인데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가입 누르면은 가입 화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아무튼 가입 화면 어딘가 있을 테니까 가입이 필요하면 가입하시고요. 저는 진짜 로그인도 왜 자동으로 되는지 모르겠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이 클래스룸을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클래스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했어요. 수업 듣는 모든 학생들을 학번 아이디 한동.edu 그거 가지고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 두명 학생은 지금 벌써 조인했네요. 그래서 수업은 웹 서비스 기획 및 실습 수업이고요. 여기서 Go to 클래스룸을 누르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라는 저거죠. 안내 메시지입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보카리움이라는 보카리움인가 이 사이트에서 아마존 에듀케이트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셀렉트 스튜던트 하면은 두명 학생이 가입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의 그 학생들이 만약에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그러면 그걸 제가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안 만들었네요. 이 학생은 웹서버를 열었네요. 웹서버를 열면은 뷰라고 해서 이 학생의 액티비티랑 웹 워크 에어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거 보면 안 되니까 일단은 녹화니까요. 제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액티비티 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워크 에어리어를 누르면 여러분 각자가 여기 있을 거예요. 자기 본인의 워크 에어리어를 클릭하면 저 밑에 AWA 콘솔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AWS 콘솔이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AWS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있고, 다이나모DB라는 게또 있고, 그다음에 어딘가에 머신러닝 같은 걸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다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 좀 제한이 있을지는 몰라요. 에듀케이트 버전에서는 얘들 다 무료는 아니에요. 어떤 건돈 내고 써야 되는데 돈을 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용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갈 거는 클라우드9이에요. 클라우드9을 들어가면 저는 이걸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Create Environment에서 만들었어요. Create Environment에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히스넷을 보세요. 오늘은 뭐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이게 만들어지면 Open IDE, IDE라는 게 개발자 환경 같은 거예요. 자, 들어가면 자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9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서버가 원래는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30분이 지나면 서버가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아니면 서버가 계속 켜놓고 있으면 그만큼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테스트용일 때는 딱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까지 공짜예요. 무료 티어가 있거든요. 가입할 때 요거 인바이러먼트 만들 때 여기 크리에이트 인바이러먼트 할때 T2 마이크로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 한달 동안 어느 정도 이상의 클라우드 9 서비스를 그다음에 이 웹서버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이게 메모장이랑 똑같죠? 얘랑 결국 비슷한 개념이죠. 여기에 이렇게 코딩하는 것처럼 코딩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폴더예요. 결국 여기 있는 이런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처럼 여기도 모든 파일들이 다 보여요. 폴더를 새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들 img 이미지들 묶어놓는 폴더 또 자바스크립트를 묶어놓는 폴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그 안에다가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new file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자그 다음에 이 밑에 보이는 거는 이거는 아마존 아니고 이걸 만들 때 결국 create environment 할때 서버의 operating system 뭐로 할 거냐? 근데 리눅스예요. 아마존에서 이렇게 편집한 리눅스가 있고 정식 리눅스 버전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여튼 뭐 히스넷 보시면 설정 방법은 나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결국 리눅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일부 리눅스 컴퓨터에 어떤 환경 설정 같은 것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웹이라는 걸 알면 어느 정도는 좀 웹이란 걸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을 텐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리눅스 서버인데 여기는
파이썬도 깔려 있어요. 3.79 버전이 자동 처음부터 깔려 있어요. 파이썬을 여기서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래밍 1 수업에서 들은 그 파이썬을 여기서 돌려볼 수가 있다고요. 필요하면은 설치할 수도 있죠. PIP 인스톨 해가지고 PIP도 지금 PIP 9.03에 깔려 있어요. 아마 파이썬 2.7에 대응하는 거네. PIP 3도 깔려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파이썬도 결국 파이썬을 돌리는 환경도 돼요. 이 서버가. 웹만 돌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돌릴 수 있느냐? 여기에 run 해가지고 run에 run with를 보시면은 C 돌릴 수 있고요. C++ 돌릴 수 있고요. Coffee Script라는 거 돌릴 수 있고 Go, Go 구글에서 만든 언어고요. Java, 그다음에 PHP, Ruby 이런 것들을 TypeScript 이런 것들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러너를 추가할 수도 있나 보죠. 여기서 우리는 Node.js 기반으로 서버를 운영할 거예요. Node.js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어떤 서버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ode.js가 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PIP, 파이썬은 PIP 인스톨 해가지고 어떤 뭐 새로운 걸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파이썬이 돌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펑션이라든지 라이브러리 같은 걸 설치할 수 있어요. Node.js에서는 비슷하게 할수 있는데 npm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다양한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npm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도 있는데 npm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npm.js. 그래서 이 npm 인스톨은 되어 있습니다. 서버에. 그래서 npm에 들어가시면은 진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된 엄청난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다 저장돼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예를 들긴 어렵지만 차트다. 차트 그리는 npm 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설치할 수가 있죠. 차트 JS라든지 리차트라든지 뷰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 하이 차트 다 유명한 차트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리차트라는 것도 리차트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차트 그려주는 거고 여기에 어떤 이런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구문을 집어넣으면 차트를 그려줍니다. 근데 요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npm 인스톨 해가지고 recharge 이런 식으로 치면 결국 여기에서 npm 인스톨 recharge라고 치면 그 차트를 함수가 차트 함수 있죠? 차트를 이런 제가 보시면 여기 이런 거 with line chart에서 with height 해가지고 데이터 여기 위에 정의해놓고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하면 그려줍니다. 그거를 이걸 그리려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것만 치면 안 돼요. 차트 함수를 차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차트가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해볼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결국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 코딩하는 건 일부고 웬만하면 npm 인스톨 해가지고 웬만한 함수들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설치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얘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자, 인스톨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게몇 가지가 뭐냐면 자, 여기서 서버JS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보냐면 아마존 아마존 뭐죠? 이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AWS 다큐멘트에 보면은 서버를 실행시키려면 일단 웹 서버가 꺼져 있어요. 지금 얘는 웹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서버는 맞는데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OS죠. 리눅스 OS를 그냥 켜놨어요. 서버 기능이 지금 실행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run server.js라고 쳐서
왜 실행이 안 되지? 서버.js 스탑 이렇게 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켜진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하면 런 서버 그렇게 하면 안 되던가? 패싱 엑셀 자 서버를 지금 스톱 되어 있는데 아까 이거 클릭해서 서버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HTML 파일을 한번 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닫겠습니다.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제가 요 웹사이트 주소는 유튜브 밑에 붙여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와서 서버.js라는 파일이 없어요. 만든 다음에 거기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붙여넣고 저장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run에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HTML을 클릭했어요. 그럼 run에 가면은 이거 실행시킬 수가 없네. HTML 지금 실행시킬 수가 없는데 잘못 눌렀다. HTML은 run에서 실행시킬 수가 없죠. 지난번 run last는 그 전에 실행했다는 걸 타는 거고 server.js를 클릭했으면 여기에 run server.js with node.js라고 됩니다. node.js라는 서버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상에서 server.js라는 파일을 돌려라는 거예요. 이 server.js를 보면은 create server 해가지고 결국 이 내용이 보면은 파일을 읽어서 그다음에 이거는 웹에 접속할 수 있는 포트인데 이 포트 상에서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이 서버의 로컬 호스트예요. 이 서버 로컬 호스트라는 그웹 어드레스 이거는 또는 127.0.0.1이라고 약속된 IP 주소가 있는데 혹은 로컬 호스트라고 치면 이 IP 주소 이 로컬 호스트 상황 상태에서 8080이라는 포트를 통해서 이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이제 여기 누른 여기에 server.js를 선택한 상황에서 run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떠요? 이게 그냥 서버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 파일이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파일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HTML 요 파일을 프리뷰해 볼 수가 있어요. 프리뷰. 프리뷰 파일 인덱스 HTML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코딩 해놓은 것이 결과 여기 뜨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좀 확대하는 창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게 새 창이 열려요. 그래서 이새 창을 오른쪽에 넣고 얘를 왼쪽에 넣으면은 얘는 닫아도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작업할 수 있는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얘네들을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그다음에 세이브하고 저장했습니다. 바로 새로 고침하면 저번에 저기서 했던 것들이 바로 들어오죠. 여기 지금 스크롤이 생겼는데 스크롤이 생긴 이유는 여백 때문에 그래요. 바디에 마진은 0픽셀로 닫아버렸다. 마진 0픽셀로 해서 돌리면 마진이 없어지면 좋죠. 근데 그 패딩 때문에 그렇지. 여기 어디서 제가 패딩을 줬더라? div 여기서 패딩을 20픽셀 줬잖아요. 이거를 일단은 치웁시다. 이런 문제는 다음에 해결을 해보기로 하고 또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테두리가 1픽셀 양쪽으로 2픽셀의 테두리가 있어서 테두리도 없어 보입니다. 자 run 아 run은 되어 있고
새로 고침. 자, 이제 왼쪽 오른쪽 스크롤이 없어졌습니다. 바디 속에 마진 말고 헤딩 20픽셀로 하면 어떻게 되더라? 아, 오케이. 이제 마진이 없어지고 이제 스크롤 안 생겼죠? 이 스크롤이 안 생겨야 키웠다 줄였다 할때 가로 스크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크롤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여기에다가 오늘은 지금 첫 번째 알려드린 건 AWS입니다. 이 작업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코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구동시키는 IDE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로 아나콘다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파이썬을 구동시킬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는 AWS라는 것을 일단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불편하면 로컬 컴퓨터에서 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여기에서 작업한 다음에 바로바로 볼수 있는데 그 단점은 자바스크립트 중에 어떤 건안 돌아간다는 거죠. 아, W3 스쿨로 갑니다. 여기서 오늘 해보려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여기죠.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들어가시면은 click me to display 클릭해볼까요? 아, 밑에 이렇게 뜨네요. 이거를 어떻게 코딩하느냐? Try yourself 눌러보면 되겠죠. 이거 여기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가 그 버튼 안에 들어있어요. 이 버튼이라는 것을 이거 순서대로 해보죠. 얘는 놔두고 새로운 파일을 만듭시다. New file. 자, JS testing. html 그렇죠? 프리뷰 누르면 더블 클릭하고 이거를 복사합시다. 복사하지 말고 칩시다. 자꾸 쳐봐야 돼요. 헤드 없네요. 여기는 바디에다가 h2는 생략하고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버튼 해서 여기에 어디까지 써야 되냐면은 버튼이라고 이렇게 쳐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해요. 얘를 프리뷰를 하면 여기 뜨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맨 뒤에 인덱스 대신에 JS 테스팅이라고 쳐봅시다. 일부러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클릭 해가지고 띄우는 거 말고 그 서버 여기까지 앞에는 서버의 주소고 이 뒤에는 여러분의 파일명이거든요. JS 테스팅 바로 방금 만든 것을 실행시키면 버튼이 생겼어요. 아무 저것도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버튼을 이렇게 여러 다섯 개 만들어 볼까요? 버튼 2, 3, 4, 5 이렇게 치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 버튼이 쭉 다섯 개 뜨겠죠. 버튼 왜 밑으로 뜨게 하려면은 간단하게는 BR로 누르면 돼요. 라인 브레이크 이렇게 하면은 버튼을 아래쪽으로 배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게 버튼인 타입을 정해줘야 돼. 타입이 버튼이라는 것은 눌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냥 눌려지기는 하지만 여기서 타입은 버튼 해가지고 그다음 클릭할 때 씬을 대문자로 보통 쓰는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는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던 버릇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소스를 보면은 C가 대문자일 거예요. 여기는 소문자지만 언클릭하면은 document에 이 파일을 이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document에 get element by ID. ID를 가지고 엘리멘트를 그러니까 데모 1이라는 ID를 가진 이 도큐먼트 안에서 이 데모 1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ID를 가진 엘리멘트를 가져와라. 엘리멘트에 대해서 inner HTML
은 데이트 이렇게 데이트라는 거 지금 함수예요. 괄호가 쳐져 있죠. 이 함수 데이트라는 함수를 결과 값을 가지고 출력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출력하느냐? ID가 데모인 것에. P를 썼지만 저는 P를 쓰지 않고 div를 쓰겠습니다. div ID는 데모 1이라는 ID를 만들었어요. 자, div P는 그거죠. 저 paragraph예요. 저는 division이니까 어떤 특정한 특정한 영역에 데모 1이라는 ID를 가진 엘리멘트니까 결국 이 엘리멘트예요. div 요 div 엘리멘트에다가 데이트라는 저 함수를 통해서 얻은 결과 값을 여기다 출력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 새로 고침하고 버튼 1을 누르면 진짜 여기 뭐 빠뜨린 게 있네. 클릭 Document get element by ID demo 1의 inner HTML date 하고 버튼 1을 눌렀을 때 되는데, 돼야 될 텐데, 이걸 P로 하지, P로 해야만 되나? 다시 보죠. 그만할 텐데요. 클릭하면 안 뜨죠. 안 뜨는 이유는 다른 걸 거예요. div 해도 되고, on 클릭 저도 만난데 document get element demo 1 inner html date 오타가 있나? 얘를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그대로 가져와서 고 새로 고친 다음에 떴죠. button 1 어디서 지금 오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HTML 맞고 데이트 1 데모 1 get element by id 틀렸나? 아, id 할때 이거 d가 소문자네. 요거는 함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가려서 해줘야 돼요. 그치. 바로 뜨기도 하네요. 자, 저 다시 새로 고침하고 버튼 누르면 이게 뜨죠. 이게 div에다가 뜨는 거예요. 어떻게 볼수 있죠? F12 눌렀을 때 이제 div인지 뭔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div다. 데모1이라는 이름을 가진 div이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폰트는 20픽셀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 밑에 정보로 뜨는 거죠. 버튼에 대해서 다 뜨고요. 자, div는 몇 개를 더 만들어 볼 거예요. 다섯 개. 그래서 데모 1, 2, 3, 4. 여기서 얘도 그냥 복사를 합시다. 세 개만 합시다. 너무 많죠. 1, 2, 3으로 하고요. ID는 고유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버튼 2, 3 복사하면은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뜨겠죠. 버튼 1을 누르면 이게 뜨죠. 버튼 2를 눌러도 뜨고 버튼 3을 눌러도 뜰 거예요. 왜냐면 지금 div가 하나, 둘, 세 개니까. 그래서 여기 요거 클릭하면은 볼수 있는데 1, 2, 3, 그죠? 세 개의 div야. div에서 저번에 배운 걸 여기서 이제 해보려고 해요. 헤드를 만들고 이게 스타일 태그를 넣어서 div 뭐 하지만 div 전체적으로 div라는 것 자체는
그 세계에 적용되는 동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하려 그래요. 폰트 사이즈 10픽셀. 이건 지금 폰트 사이즈가 20픽셀이었죠. 10픽셀로 바꾸자는 겁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보면 폰트 사이즈 10픽셀짜리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저번에 아이디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죠. 샵 데모 1은 폰트 사이즈를 15픽셀로 한다. 그러면은 얘네 둘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3을 먼저 눌렀고 2를 누르잖아요. 그럼 3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초를 보면 되는데 얘가 지금 36초예요. 36초짜리 2를 누르면 40초짜리, 40초짜리가 밑에 생기지 않고 위로 생겼어요. 근데 2를 먼저 누르면 45초, 3을 누르면 그 밑에 47초 큰 숫자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DIV 순서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순서 버튼을 어떤 걸 누르든 간에. 근데 DIV가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먼저 위에 생겼고 그 다음에 DIV 내용이 딱 들어오면 그 밑에 생기는 거예요. 그 먼저 생긴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위에 생기는 거예요. 데모 3을 먼저 누르면 버튼 3을 누르면 이 위에 버튼 1과 2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이 뜨는 거고 2를 눌렀을 때 3에 해당되는 DIV가 내려가고 그 위에 데모 2가 생겼어요. 얘를 누르면 좀 글자 큰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DIV보다 DIV가 먼저 실행이 되고 이 ID는 나중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15를 했다가 15가 덮어 써진 거죠. 그 개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색깔만 글자 크기 똑같이 하고 색깔만 블루로 하죠. 자, 그리고 나서 DIV에다가 여기에 하이트를 줍시다. 이 30픽셀이란 하이트를 줬어요. 그럼 DIV의 높이는 30픽셀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3을 눌렀을 때요 밑에 생기고요. 1을 누르면은 여기 생겨요. 왜냐면 30픽셀이란 고정값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30픽셀이 없었을 때는 얘가 1번 자리에 생겼어요. 처음에 버튼 3을 먼저 누르면 1번 자리에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1번, 2번을 누르면 3번을 밑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1번과 2번을 배치를 하죠. 근데 이거는 미리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이트라는 변수가 생김으로써 30, 30, 30이라는 이 크기가 이미 여기 있죠? 여기도 있어요. 아무 내용도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뭘 먼저 누르든 간에 그 앞에 거는 다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 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이게 한번 누를 때마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초가 업데이트 되는데 30, 28분 이런 식으로 버튼 1, 2 전부 다 업데이트가 돼요. 누를 때마다 그때 실행이 되기 때문에 클릭하면은 이 변수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on 클릭할 때 얘를 실행시켜라. 실행시키면서 데이트 값을 불러와라. 불러와서 걔를 데모1이라고 하는 이름의 엘리멘트에다가 그 결과를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결과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또 업데이트되고 또 업데이트되고 계속 누를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한 자바스크립트고요. 이걸 나아가서 자바스크립트를 별도의 파일일 수도 있지만 여기 헤드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런 건가 볼까요? 이거는 저 연습 문제네. 얘 말고 다음으로 봅시다. 자바스크립트 인트로덕션 해가지고 inner text에 say hello JavaScript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데이트 대신에 hello world인데 hello JavaScript 이렇게 치면 3번을 누르면 새로 고침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서를 새로 읽어서 3번 누르면 hello 다운표가 빠졌다. 이게 문서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을 다운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방금 좋은 예시였는데. 이거 없이, 다운표 없이 실행시켰을 때, 여기, 그리고 나서 버튼 3을 눌렀을 때, 이 콘솔 창에 이걸 볼줄 알아야 돼요. JS 테스팅 HTML의 16번째 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Syntax error. Identifier가 unexpected. Syntax error. 이게 뭐지? 그럼 구문을 봐야죠. 문법을.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보니까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다운표가 빠졌어요. 이걸 저장해서 새로 고침하면 콘솔 창에 아무것도 안 뜨죠. 성공했으니까. 헬로 철자가. 자, 헬로 월 자바스크립트. 1번과 2번은 그대로 데이트입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얘를 누르면 불이 꺼지네요. 저런 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테스트라고 적어놓고 버튼 2를 누르면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를 35픽셀로 사이즈 35픽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는 지금 여기다 박아놨으니까 여기 누르면은 에러가 뜬다. 뭔가 또 에러가 떴죠. 왜 에러가 떴냐라고 했을 때 35라 픽셀이란 것도 문자예요. 결국 문자에는 이 괄호가 필요해져요. 새로 고침하고 버튼 1 누르면 다 커지죠. 이런 거예요. 버튼 3은 이렇게 데모 2 똑같은 데모 2에다가 버튼의 3은 스타일 점 폰트 사이즈는 20픽 15, 아까 15였죠? 15로 다시 돌려라. 그러면 2를 누르면 커지고 3을 누르면 작아져요. 2를 누르면 커지고 3을 누르면 작아지고 왔다 갔다. 여기 바뀌어 나가는 게 보이네요. 이쪽에 2를 누르면 커지고 3을 누르면 작아지고 이런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부분이랑 HTML,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죠. 프론트엔드랑 뭐이 알고리즘 자체를 백엔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도 프론트엔드의 일종이긴 한데 현재는. 그래서 뭔가 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랑 눈에 보이는 이 화면상의 어떤 레이아웃 인터페이스랑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 이 요번 get element by id라고 했기 때문에 데모 1이 스타일에도 쓰였습니다. 스타일에는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쓰였죠. 그래서 데모 1이라고 된이 HTML이에요. 여기는 HTML에서 데모 1이라고 한 얘와 요건 CSS예요. 스타일 시트에서 데모 1이라고 된 애와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부분입니다. 여기도 결국 또 아이디를 가지고 데모 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게 HTML 파일에서 구조를 잡을 때다 아이디를 탁탁탁 지금 정해놓고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스타일을 붙이고 그 아이디에 인터랙션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디에다가 뭔가 알고리즘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좀더 나중에는 여기는 결국 아이디에다가 데이트라는 함수에서 찍힌 그 결과를 여기다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데이트라는 함수를 찍지 않고요. 어떤 테스트 펑션이라는 걸 해서 1과 2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나중에 지금 해보죠. 스타일이 아니고 스크립트 해가지고 펑션 뭐라고 했죠? 테스트 펑션에 저 뭐야? I 정수요. INT INT A
INTV 이게 문법이 맞나? 씨는 A 플러스 B 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return C를 보내라. 다시 13번째 줄에 오류가 떴습니다. 코드를 어떻게 적냐면 스크립트 한 다음에 펑션 어떻게 만들더라? 자바스크립트 function my function 아 철자가 빠졌고 그치 이렇게 해줘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색깔이 안 변해가지고 자 F 여전히 에러가 뜨는데 P1, P2 여기서 P1, P2를 형을 안 정해주던가 자 INT 해줘야 되는데 C is not defined. C는 INT를 define 해줘야죠. 그 다음에 A랑 B도 define 해줘야 되는데 보낼 때 define을 하던가 여기서 1과 2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던가요? 맞는데 틀렸는데 14번째 줄에 testing function 보낼 때 1이랑 2를 보내면 걔를 unexpected token c 함수를 c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 되는구나. variable. 그러면 제가 알아서 int로 인식을 하던가. 이게 약간 구문이 다르죠? 자, 누르면 3 떴어요. 여기서 1과 2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function에서 1과 2를 받아가지고 c라는 variable에다가 1 플러스 2를 해서 보냈죠. 1 플러스 2가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그냥 a 플러스 b 이렇게 return해서 해도 될걸요? 자, 1번 누르면 3이 뜨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 헤드 안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함수를 만들죠. 함수. 이 함수를 HTML 이제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onClick. 클릭했을 때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라. 그래서 이 onClick이 있고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 어떤 클릭했을 때 혹은 페이지가 로드 됐을 때 그건 onLoad예요. onLoad라고 해서 페이지가 로드 됐을 때 바로 실행시켜라는 그런 펑션도 자바스크립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요약하자면 AWS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저번 주에 배운 저번 시간에 다룬 결국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 부여하는 거 저번 주에 했었죠. 그때는 HTML과 CSS만 했습니다. HTML은 결국 태그, HTML 로고예요. 빨간색이 HTML이에요. 그래서 색깔로 치면 div 이런 거, division, button, body 이런 게 HTML이에요. HTML 태그라 그러죠. 태그에다가 아이디를 넣었어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스타일에서 이 어떤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내용을 뭔가 스타일을 입히는 거예요. 글자 크기를 바꾸든 색깔을 바꾸든 여러 가지 스타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스타일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스타일에도 여기에 아이디가 쓰였잖아요. 그 아이디를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랑 또 연결시켜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바스크립트 안에도 이해가 여기 있잖아요. 이 내용 이런 내용들을 지금 HTML에다가 붙여놨는데 나중에는 자바스크립트 안에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도 좀 무궁무진해요. 굉장히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펑션을 만들어서 인라인 코드죠. 이 라인 안에 HTML 태그 안에 1과 2를 보냈을 때그 결과를 계산해서 데모 1이라고 된 엘리멘트에다 출력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출력이 지금 파란색으로 됐죠. 파란색인 이유는 여기에서 데모 1에서 이 데모 1이라는 아이디는 파란색으로 만들어라라는 그걸 여기다 적었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CSS와 자바스크립트와 또 HTML 태그가 서로 연동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류 같은 거는 여기서 볼수 있다. 콘솔에서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 이거 요전 AWS와 여기 페이지 여기 두 개만 띄워놓으면 돼서 사실 굉장히 편해요. 아, 한 가지 또. run 서버를 해야 돼요. 서버 지금 러닝 중이에요. 돌아가고 있죠. 스톱하면은 또 꺼집니다. 에러는 무시하셔도 돼요. 지금 파비콘은 없으니까. 파비콘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아이디를 여기 앞에 있는 이모 아이콘을 뜻해요. 구글이면 G 모양, 그다음에 W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이 파비콘으로 여러분이 저장해서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그게 여러분의 로고가 여기 뜨게 돼요. 파비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파비콘 인터넷 쳐보면 파비콘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JPG라든지 PNG 파일 올리면은 파비콘 형식으로 만들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거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네. HTML 부분 이렇게 했고, 자, 다음에는 어떤 걸할 거냐면 좀더 복잡한 코드를 할 거예요. 예, 이 스크립트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면은 요 HTML,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도 엄청 길어져요. 막 몇천 줄. 스크립트도 몇천 줄. 그러면은 이게 스크롤이 엄청 낮겠죠? 스크롤의 압박. 그래서 스크립트를 다른 파일로 저장하고, 스타일도 다른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 여기 지금 저는 1과 2를 코드성에서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자가 저장 인풋을 해줄 수 있잖아요. 여기에 텍스트 필드 두개 넣고 1, 2 누른 다음에 그다음 밑에 버튼 누르면은 딱 계산되는 너무 간단한 계산기 같은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결국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죠. 유저 인터페이스. 버튼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결과 출력창이 있고 또뭐 여러 가지 슬라이드라든지 다양한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또 그려볼 거예요. 버튼의 색깔 같은 것도 바꿔보고. 그래서 지금은 버튼이 약간 자동으로 생긴 버튼이 이렇게 밋밋한 버튼인데 아름다운 버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트스트랩도 할 건데 부트스트랩 들어가시면은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부트스트랩 보시면 이런 걸 볼까요? 이거 말고 부트스트랩 이거 말고 다큐멘트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 커스터마이즈 컴포넌트 버튼. 자, 이게 다 버튼이 요거예요. 요 버튼인데 모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타입 버튼이잖아요. 똑같아요. 버튼 타입 버튼. 뭐 온클릭 이거는 이쪽 예시고 여기서는 클래스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클래스 이름을 가진 애들은 이렇게 표시해라 라는 것을 미리 CSS를 만들어 놓고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은. 그래서 btn-primary라는 것을 클래스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이름의 클래스에 들어있는 모든 버튼들은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 한 다음에 특정한 아이디에서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다채로운 걸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자리가 이렇게 동그랗죠? 라운드.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수 있죠. 글
큰 버튼, 작은 버튼도 그냥 단순하게 버튼 small, 버튼 large라는 걸 치기만 하면 이렇게 크게 작게 되고, 이거는 눌리지 않는 버튼, 여기 disabled라는 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버튼뿐만 아니라 뭐 버튼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버튼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이런 개념. 색깔도 바꿀 수 있죠. 자, 이게 결국은 이런 걸 다루려면 이 기본적으로 스타일이라든지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스타일, 이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스타일만 가지고서 이런 걸다 구현해 볼수 있습니다. 1, 2, 3, 4. 박스 누르면 닫히는 클로즈 버튼, 그 다음에 카드 형식의 이런 스타일, 정의, 여기 이미지 넣고 카드 타이틀, 내용, 이걸 그대로 써서 내용만 바꾸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걸 쉽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끔하죠. 부트스트랩은 아주 스타일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죠. 이것만 이용해도 홈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걸 해볼 건데, 일단은 그거까지 가기 전에 기초부터 하나씩 해나갑시다.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워야 될게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용법만 알려드리고 있지, 이 구체적인 엘리멘트들도 굉장히 많고, 또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이 기본적인 펑션 같은 거, 자바스크립트 사용법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기를 잡는 법이니까,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걸 찾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적용해서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는 역량을 기르는 거거든요.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웹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너무 구체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없음, 가르쳐 줄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너무 배워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배워서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거고, 그걸 수업 시간에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데드라인을 가까워 가는데 막안 되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튜토리얼을 좀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방학 중간에 조금 보고 해보기 바랍니다. 네. 자, AWS 강력한 툴이니까 이것도 배우는 법을 한번 이번 시간 통해서 이것도 조금은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죠.